식사가 맛있군요. 오늘은 빅센케이팝 마지막 방송 날입니다. 반년 정도 했나? 5월 2일 날 시작했나? 5월 1일 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게 따뜻할 때 시작해서 이렇게 쌀쌀해질 때까지 했네요. 이제 게스트로 길을 오겠죠? 안녕. 마지막 엘리베이터 빅센케이팝. 아니야, 마지막은 없어. 그쵸? 또 할 거니까. 185일 4440시간 너와 내가 함께한 시간. 신청곡 뭐하지? 그러니까 첫 신청곡이랑 마지막 신청곡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 할까? 마지막 신청곡 막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또 빅스곡이 많이가 없네. 니네 노래 되게 많은데? 더 앞으로 더 많을 거니까. 저 추천곡 썸데이로 할게요. 가자! 어, 아직 실감이 안 난다. 마지막 마지막 사연을 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. 늦은 새벽에 방송을 들으면서 힘이 났다는... 죄송해요, 저 한 번만 다시 해도 될까요? 물 마시고 다시 해야 돼요. 안 씹었는데. 안 돼. 안 돼.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서운하긴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맙시다. 우리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. 빅센 케이팝 마지막 곡은 매일 빅센 케이팝을 열어주던 기적 준비했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. 꿈에서 만나요. 엣나잇.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큰 마지막 방송이었고, 언젠가 다시 한다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더 자리를 지키면서 더 꾸준히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생각도. 그냥 매 순간 너무 재밌었고 사실 힐링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라디오 DJ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고 그리고 좀 뭐랄까 되게 힘을 많이 받았어요. 아무래도 힘들 때도 나랑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연을 보내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기도 하고 게스트 한 분 한 분 다 너무 고맙지만 사실 고정 게스트로 고생해준 우리 시호 형이랑 다혜랑 성훈이랑 우리 켄이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매주 자리를 지켜주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부족한 DJ랑 함께하면서 계속 많이 웃어주고 계속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풀어내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고 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더 좀 사랑받는 DJ가 되고 싶습니다. 그때도 꼭 함께 하길 바래요. 매일 새벽 2시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방송을 들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에 다시 듣기로 들으면서 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위로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더 긴 시간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더 오랫동안 깊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 라디오 빅센 케이팝을 들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안녕. 새벽 2시를 걷는 사람들의 하루를 위로해 줄게요. 참 좋은 시간이야 나와 함께.